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내가 주의 권능과 영광을 보기 위하여 이와 같이 성소에서 주를 바라보았나이다. 주의 인자심이 생명보다 나으므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할 것이라. 아멘. 자비로우신 주님, 아무 공도 없는 죄인들이 오직 십자가 은혜만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뵈러 성소로 올라왔습니다. 사순절 기간을 지내고 있사오니 저희의 영의 눈을 더욱 밝혀 열어주셔서 죄인들을 위하여 고난받으신 예수님을 볼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고난의 발자취를 저희도 따르게 하시고 골고다 언덕에서 예수님께서 지신 십자가를 저희도 지게 하여 주옵소서. 삼일째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면 거룩한 예배가 되기를 원하오며 우리 죄를 대속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성시교독은 창세기 18장 13절 15절입니다.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주
나의 힘이 되시고 능력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만물이 소생하는 따뜻한 봄기운을 주시고 주의 백성들이 성전에서 찬양과 경배와 영광을 올려 드려오니 이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지난 한 주간도 주님의 크신 은혜로 지켜주신 것을 생각하니 감사와 영광을 올려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한 주간 세상 생활 속에서 주님의 뜻대로 살지 못한 것과 허물 많은 저희들 이 시간 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감에 있어서 부족함이 없을 정도로 풍성하게 채워주시고 누림에 살고 있지만 사람들의 마음은 그 어느 때보다도 힘들어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과학과 의학은 인간의 생명까지도 복제할 수 있건만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라 하는 전염병 하나 다스리지 못해서 온 인류가 죽음의 공포 속에 떨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코로나 시대 속에서 무너진 마음을 새롭게 하시고 나만의 시간에 빠지지 않고 곁에 있는 사람들을 붙잡게 하시고 넘어진 자의 손을 붙잡아 일으켜 주셔서 함께 앞을 향해 나가는 시간들로 채워 주시옵소서. 혼자 힘으로 살 수 없을 때 함께 기도하고 함께 연락하고 함께 도움으로 주님 안에서 사랑의 공동체로 거듭나게 하옵소서. 오직 믿음, 소망, 사랑만이 영원하다 하셨사오니 우리 교회가 사랑의 띠로 묶어 한 마음으로 서로를 위해 채워나가는 우리 문창교회 되게 하옵소서. 지금은 사순절 기간입니다. 우리의 생명을 위해 십자가를 지신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봄의 화려함과 생명의 소소함이 요동치는 이 시기에 우리의 마음을 단단히 붙잡고 생명을 탄생시키기 위하여 주님께서 걸으셨던 그 길을 기억하게 하시고 오직 진리 안에서 새로운 시대를 갈망하며 새롭게 하심은 하나님의 능력을 소망하며 갈망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3월달은 신학기가 시작되었습니다. 교회와 입학한 학생들 새로운 환경에 잘 적응케 하시고 좋은 친구, 좋은 선생님 만나서 믿음을 지키실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문창교회 교회학조를 열심히 다하고 뜻을 다하여 교사들과 학생들이 하나 되어 하나님을 높이 찬양하고 말씀으로 양육받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사랑하는 성도들 가정과 직장을 지켜주셔서 생업과 일터에 물된 동산처럼 번창케 하시옵소서. 오늘도 몸이 아픈 이들, 심령이 연약한 자들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그 마음에 말씀과 찬송을 통하여 위로받게 하시옵소서. 교회를 섬기는 교육자들에게 힘과 능력을 주셔서 맡겨진 사역을 잘 감당하게 그 가정을 지켜주시옵소서. 오늘 예배 후에 재직회를 열어 문창교회 담임 목사님 청빙을 위하여 한 분을 선택하게 됩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여 우리 교회에 적합한 자를 세울 수 있도록 우리 재직들에게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주셔서 잘 선택하게 하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전해주실 취한 목사님 장중에 붙잡아 주셔서 능력의 말씀, 성령의 말씀 전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한동안 열심히 준비한 시온합주단 찬양대의 찬송을 흠양하시고 듣는 저희들에게 은혜의 찬양이 되게 하옵소서. 예배를 듣는 손길들과 각 부서에서 헌신하는 종들을 기억하시고 축복하여 주시기를 바라옵고 이 예배를 하나님 영광 받아시길 바라오며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은 구약성경 창세기 35장 1절에서 7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 구약성경 53면입니다. 이제 구약성경 창세기 35장 1절에서 7절의 말씀을 봉독할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경청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아라 하신지라. 야곱이 이에 자기 집안 사람과 자기와 함께 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의 의복을 바꾸어 입으라.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하며 그들이 자기 손에 있는 모든 이방 신상들과 자기 귀에 있는 귀고리들을 야곱에게 주는지라. 야곱이 그것들을 세겐 근처 상수리 나무 아래에 묻고 그들이 떠났으나 하나님이 그 사면 고울들을 크게 두려워하게 하셨으므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야곱과 그와 함께 한 모든 사람이 가나안 땅 루스 곧 베델에 이르고 그가 거기서 제단을 쌓고 그곳을 엘 베델이라 불렀으니 이는 그의 형의 낯을 피할 때에 하나님이 거기서 그에게 나타나셨음이더라. 아멘.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귀한 찬양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귀하고 복된 주일날 우리 문창교회 성도님들을 만나 뵙게 되어서 참 반갑습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도 한번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좋은 일이 있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좋은 일이 있습니다. 한 번 더 잘 될 줄로 믿습니다. 잘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고백한 대로 은혜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음식에는요 종류에 따라서 각각 맛있게 느껴지는 온도라는 것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 물맛의 온도는 섭씨 한 13도 정도 될 때에 가장 물맛이 있다고 합니다. 제가 마셔보겠습니다. 네, 역시 물맛이 아주 좋습니다. 여러분, 깊은 샘의 우물에 무시 마시는 것은 그 온도가 13도에서 한 15도 정도 되기 때문입니다. 또 우리가 식사를 하고 커피를 보통 요즘 한 잔씩 드시는데 커피의 온도는 한 63도 정도 될 때에 커피가 가장 맛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은 우리 인간이 가장 삶의 소망을 가질 수 있는 그 온도는 몇 도일까요? 풍성한 물질과 좋은 환경일까요? 아니라는 거죠. 인간이 소망을 가질 수 있는 가장 좋은 때는 가장 조금 어려울 때라는 겁니다. 고난 때문에 인간은 삶의 소망을 가지고 사는 겁니다. 너무 평안하면은요 잘 살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렇지가 않다는 거죠.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수산시장 중에 하나가 영국 런던에 있는 수산시장인데 특히 거기에는 청어 관리가 유명합니다. 북대서양에서 원양어선들이 청어를 잡아가지고 산 채로 영국 런던에 가져오려고 하니까 이 운반 도중에 청어들이 다 죽어버린다는 겁니다. 좋은 환경을 만들어주고 고급스러운 배를 만들고 먹을 것을 넉넉히 주는데도 이 청어가 죽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어떻게 하면 되는가? 그래서 고기 탱크마다 청어들이 제일 싫어하는 메기를 몇 마리씩 넣어놓습니다. 그러면요 이 청어들이요 잡아먹히지 않으려고 도망치다 보면은 죽을 시간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무사히 온다는 거죠. 때때로는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들을 살리시기 위해서 이런 방법을 사용하시더라는 거죠. 때로는 고난이 인간이 소망을 가지고 살 수 있는 가장 적절한 온도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의 문제를 처음부터 끝까지 내가 다 해결할 수가 있습니까? 인간은 이 문제를 다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 우리의 문제는 성경에서 찾고 하나님의 말씀에서 찾으면 그 정답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온 세상이 찾지 못하는 그 답을 성경에서 찾고 베델에서 찾고 주 안에서 찾고 하나님 주신 은혜로 위로부터 답을 얻어서 저와 우리 성도님들 인생이 방황하지 아니하고 실패하지 아니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공하는 복된 인생들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잘 아는 야곱의 인생을 보면은요 야곱 나중에 고백하죠. 참으로 험악한 인생을 보냈다. 그 고백대로 이 야곱은 형 에서에게 팥죽 한 그릇 장자권을 빼앗으려다가 부모와 고향을 떠나서 한순간에 그냥 고아가 되는 그런 신세가 됩니다. 그는 위기와 절망 속에서 부엘세바에서 하란을 향하여 가다가 이 베델이라는 곳에서 잠을 자던 중에 거기에서 하나님을 만납니다. 야곱의 주위에는 이제는 아무도 없습니다. 하늘 지붕 삼고 돌을 베개 삼아서 잠을 자던 중에 그 밤이 얼마나 외로웠겠습니까? 그때 놀라운 일이 일어났죠. 베델에서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나타나신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야곱과 같이 아무도 나를 찾아줄 일 없고 도와줄 일 없지만은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시면은 우리는 살아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은 은혜의 길로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알 수 없는 이때에 베델의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시면은 우리가 살아나고 은혜 받고 능력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베델의 하나님이 찾아오시자요 야곱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첫째, 사닥다리가 땅과 하늘에 닿았다 그랬습니다. 모든 길이 막혀 있지만은
하나님과의 나 사이에 길이 열렸다는 거죠. 이것이 바로 야곱의 축복입니다. 우리 인간의 가장 큰 불행은 뭡니까? 위의 길이 막혀 있을 때 가장 큰 불행입니다. 오늘 현대인들은 아무리 고속도로를 닦아도 하늘의 길이 막혀 있는 한 인생은 아무런 소용이 없다는 거죠. 오늘 정보화 시대에요. 온 세계에 정보화 길이 열려 있고 정보가 오고 간다고 할지라도 하늘의 정보가 막혀 있으면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야곱의 축복은 바로 하늘의 사다리, 하나님과의 그 은혜의 사다리가 연결되었다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가 올라가고 기도가 올라가고 믿음이 올라가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하늘에서 야곱에게 축복을 내려주시는 겁니다. 위의 사다리가 열린 거죠. 야곱의 축복, 야곱의 은혜는 바로 하늘의 은혜, 위의 은혜였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전능하신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의 사닥다리를 하늘의 길을 열어주시면은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면은 우리가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가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다 나를 가로막는 그런 상황이라고 할지라도 하늘의 길이 열리면 산다는 거죠. 그러므로 오늘 이 예배 나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천국 문이 열려지고 하늘 문이 열려지고 은혜의 문이 열리는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베델이 뭡니까? 야곱이 하나님께 은혜 받은 곳입니다. 그런데 이 야곱이요, 그 베델의 감격, 베델의 은혜를 잠시 잊어버렸다는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베델 신앙을 다시 회복하라는 거죠. 야곱이 이제 베델을 떠나서 이제 하란에서 20년 동안 12 형제와 딸 디나 그리고 수많은 재물과 부여를 가지고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은 베델로 다시 가야 할 방향을 세겜으로 향하여 하나님이 없는 그런 땅에 머물러 있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부끄러움과 가난과 절망과 죽음 속에서 온갖 위기와 슬픔 가운데서 고통에서 건져주셨지만은 때로는 우리가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잊어버릴 때가 있다는 겁니다. 주님을 떠날 때가 있다는 거죠. 야곱은 바로 우리 인생과 같은 그런 삶입니다. 하나님은 그 야곱에게 축복해 주시고 길이 없는 야곱에게 길을 열어주시고 지팡이만 잡고 정치 없이 광야를 떠드는 그 야곱에게 두 때나 이르는 그래서 거부가 되게 하셨습니다. 자녀들도 주시고 가정도 주시고 행복도 다 주셨습니다. 그런데 야곱은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것을 지키지를 않았다는 겁니다. 그 한 가지 약속이 뭡니까? 하나님, 이렇게 내게 복을 주시면은 나는 다시 베델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영원히 잊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내가 잘 믿겠습니다 라고 한 야곱은 그 세겜의 유혹을 받아서 하나님의 약속을 어기고 세겜 쪽으로 가버렸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인간의 연약한 모습입니다. 야곱이 가족과 함께 머물렀던 곳은 바로 세겜이었는데 세겜은 예루살렘에서부터 북쪽으로 한 55km 지점에 있는 원래 지금의 이스라엘의 나블리스라는 곳입니다. 이 나블리스는 지금 천년 비누가 유명한 그런 곳이죠. 이곳은요, 고대로부터 이스라엘의 교통의 중심지, 이스라엘 남과 북의 중심지, 넓은 평야를 가지고 있고 그러니까 참 살기 좋은 그런 곳입니다. 그런데 이 야곱이요, 그 살기 좋은 곳이라 그래가지고 그 세상에 유혹을 뿌리치지 못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야곱이 세겜에 머무르는 것을 좋아하시지 않으셨는데 이는 뭡니까? 세겜은 우상의 도시고 향락이 남하는 땅이고 환란의 땅이었기 때문에 그것을 떠나라는 겁니다. 그런데 야곱은 아직까지 그 세상 것이 좋아서 세겜에 머물고 있었습니다. 신앙이라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과의 약속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약속은 우리가 반드시 지켜야 됩니다. 때로는 우리는 야곱처럼 세겜을 베델보다 더 좋아하고 세겜의 유혹을 물리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는 믿음 위에 굳게 서서 세겜의 유혹을 물리치고 세상의 유혹을 물리치고 주님께로 베델로 올라가는 믿음의 사람들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창세기 35장 1절 말씀 우리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아멘. 이제 베델로 올라가라는 하나님의 명령은 하나님 만났던 그 감격이 넘치는 그 은혜를 다시 기억하라는 겁니다. 처음 믿고 은혜 받았던 여러분, 그런 때를 여러분 기억하시죠? 처음 은혜 받았을 때는 내가 말씀만 드려도 가슴이 벅차고, 찬송만 불러도 그냥 눈물이 쏟아지고, 기도만 들어도 주여, 그 주여 한마디만 해도 우리의 심령이 얼마나 뜨거웠습니까? 그런데 그 감격이 어느새부터인가 사라지고 은혜가 식어지고 그 믿음이 어느새부터인가 떨어져 버렸습니까? 우리의 모습이 세겜까지 내려온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무엇 때문에 은혜의 감격이 점점 사라져 버렸습니까? 왜 믿음이 식었는지 생각하면서 다시 은혜를 우리가 회복하라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델로 올라가서 그곳에 가서 다시 은혜를 회복하라는 거죠. 그래서 처음 받은 은혜를 다시 한번 더 기억하고 내려가는 신앙에서 베델로 올라가는 신앙이 되라는 겁니다. 베델로 올라가라는 것은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가 하면은 그것은 처음 은혜 받았던 때로 다시 돌아가라는 겁니다. 내가 처음 은혜 받았을 때에 주님과의 첫 사랑, 첫 은혜, 첫 감격, 첫 믿음, 첫 열정, 그것으로 돌아가라는 말씀이죠. 야곱에게 베델이 무엇입니까? 야곱은 역 베델에서 광야에 계신 하나님을 만난 곳입니다. 어려운 때에 자기 홀로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자기를 만나주신 곳입니다. 이 베델이라는 곳은 우리가 알다시피 베델은 바로 하나님의 집입니다. 하나님의 집. 하나님께 돌로 제단을 쌓고 이곳이 하나님의 전이 될 것이라고 선하는 곳이 바로 이 베델입니다. 그럼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베델이라는 곳이 어떤 곳입니까?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곳, 하나님을 만나는 곳입니다. 우리가 어려웠을 때에 우리가 눈물 흘리고 그리고 기도하고 그 사랑에 감격해서 내가 자원함으로 하나님께 헌신하기로 작정했던 바로 하나님의 성전 이곳,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이 베델로 다시 올라갈 것을 명령하고 계십니다. 어느 회사에 사장님이 있었는데요, 그는 오로지 그냥 사업에 그냥 돈에 미쳐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만 과로로 쓰러져가지고 이 병원에 입원을 했는데 아이 진찰을 받아보니까 병은 보통 병이 아니고 중병이라는 겁니다. 병원에서 치료를 받는데요, 가망이 없다고 의사 선생님이 퇴원하라는 겁니다. 할 수 없이 퇴원해가지고 집에 누워있는데 이거 뭐 그냥 적막하고 마음이 무너질 것만 같습니다. 그런데 그의 딸이 있는데요, 이 딸이 아주 신앙이 좋습니다. 그 딸이 와서, 아빠 이제는 때가 되어서요. 아버지가 얘야 무슨 때가 되었느냐고. 하나님께 매달릴 때가 되었어요. 하나님께 매달릴 때가 되었어요. 하나님께 돌아올 때가 되었어요. 사실 원래 이 아버지는요 아버지는요 하나님을 잘 믿는 그러한 집사님이었습니다. 교회 열심히 봉사하던 그런 집사님이었습니다. 그런데 사업이 시작하면서 바쁘다는 핑계로 그동안 하나님이 계신 베델을 떠나버렸습니다. 그러다가 과로로 쓰러진 거죠. 그러는 이 아버지가요, 이제 딸의 부축을 받고 베델, 하나님의 집인 성전으로 올라갑니다. 죽어가는 몸을 붙들고 비틀거리면서 제단 앞에 나와가지고 하나님께 통회하면서 회개하면서 기도합니다. 하루 이틀 3일 일주일 40일을 제단을 붙잡고 하나님께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주세요. 은혜를 주세요. 하나님 나를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는데요, 그러면서 이 집사님이요 그 하나님과 첫사랑 첫 은혜를 다시 회복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40일 새벽 기도가 끝났는데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아, 집사님이요, 기도 가운데 영안이 열려가지고 막 환상 가운데 예수님이 오시더니만은 자기 배에다가 손을 얹으시고 안수하는 그런 환상을 보았습니다. 아, 그러니까 이 집사님의 마음이 막 뜨거워지고, 아, 이제는 내가 살았다라고 깨달으시는데 확신이 들다라는 겁니다. 그날부터요, 이 배에 복수가 빠지고 점점 나아지는데 병이 서서히 낫기 시작합니다. 딸의 손을 잡고 이 새벽 기도를 쌓는 가운데요, 이제는 하늘 봐도 새롭고 땅을 봐도 새롭고 나무를 봐도 새롭고 모든 것이 새롭고 모든 것이 감사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는요, 하나님과의 그 첫사랑을 회복하고 첫 은혜를 회복하고
하나님께서 다시 그에게 육신의 건강을 주셔서 건강하게 하나님의 성전에 봉사하고 충성하는 그런 믿음의 집사님이 되었던 겁니다. 할렐루야. 바로 베델은요, 하나님의 집, 이 성전은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는 곳입니다. 이 베델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곳입니다. 베델은 하나님의 축복을 약속받는 곳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세겜 땅에서 일어나서 첫 사랑, 첫 믿음, 첫 열심, 첫 강백에 있는 이 베델의 은혜를 다시 한번 더 경험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베델 올라가려면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되는가? 오늘 2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들의 의복을 바꾸어 입으라. 아멘. 사실 세겜에서의 처음 야곱의 삶은 너무나 행복했습니다. 자녀의 앞날이 창창하죠. 부유하죠. 행복하고 넓은 땅이 있죠. 많은 양떼의 무리를 먹이기에 적당한 그 땅은 야곱이 아무런 어려움이 없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야곱은 그 행복이 오래가지를 못했다는 겁니다. 야곱이 세겜에 정착해서 세월을 보내는 동안 잃어버린 세간들이 있습니다. 세겜을 지나쳐야 할 곳인데 너무 오래 머물러 있기 때문에 그 세겜에서 화근이 생겼는데, 앞절 34장에 보면은요, 하나밖에 없는 딸 디나가 끔찍한 사건이 일어나는 그런 일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때문에 두 아들의 관계어린 그 학살극은 그 야곱의 가정에, 행복했던 가정에 큰 오점을 남기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곳, 야곱 스스로 선택했던 그 머물렀던 그곳은 결코 평안할 수가 없었던 겁니다. 세겜에 머무는 동안에 그는 많은 것을 얻고자 했지만은 오히려 잃은 것이 더 많았다는 거죠. 마찬가지로 여러분, 우리 인간의 모든 어려움은요,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을 멀리하고 세겜으로, 세상으로 향할 때 오는 겁니다. 가정의 어려움이나 또 국가의 어려움이나 모든 실패의 불행과 고통은 바로 베델을 떠났을 때에, 하나님을 떠났을 때에 오는 겁니다. 여러분, 인간의 모든 행복은요, 세겜에 있는 것 같고 세상에 있는 것 같고 그렇지만은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닙니다. 바로 축복의 길은 한 곳에서부터 내려옵니다. 베델로부터, 하나님께로부터 축복이 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상에는 길이 없습니다. 아무리요, 세상에서 인기를 얻는다고 할지라도요, 아무리 재물을 모은다고 할지라도 그 행복은 오래가지 못하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잘 아신 과거에 엘비스 프레슬리 알지요? 1950년대, 60년대요, 미국의 유명한 가수였습니다. 그 노래는 모든 세계 사람들이 다 따라 불렀습니다. 엘비스 프레슬리는 원래 이 교회 학교 때에 교회를 잘 다니면서 주의를 잘 지키고 또 찬송도 많이 불렸던 그러한 소년이었습니다. 아니, 그런데 이 착한 소년이 어머니의 생일 선물로 노래를 녹음하러 갔다가 어느 레코드사에 갔는데 한순간에 이 노래를 잘한다는 이것을 알고 그 레코드사에서 음반을 내자, 그래서 한순간에 그냥 유명 스타가 되었습니다. 많은 레코드가 팔리고 TV에 출연하고 많은 돈을, 재물을 모으고 자기 개인 비행기만 두 대, 그리고 수백 명 하인들까지 거닐고 있는, 그런데요, 하나님을 떠나서 세겜에서 온갖 화를 짓고 방탕한 삶을 살다가 그는 어떻게 했습니까? 42세의 심장마비로 자택 화장실에서 그만 사망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떠나면은, 세겜으로 가면은 내가 왜 사는지, 인생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이것을 알지를 못한다는 겁니다. 그는 교회 때 베델을 떠났습니다. 하나님의 집을 떠났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기, 하나님을 떠난 권력과 세겜에 사는 것, 이것은 아무런 소용이 없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요, 잘 믿는 길로 가야지 잘 나가는 길로 가면은 안 된다는 거죠. 창세기 28장에 보면은 야곱이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났을 때에 이제 세 가지 서원을 합니다. 그 첫 번째는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삼겠습니다, 서원했습니다. 두 번째는 내가 서 있는 이곳에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모든 것의 십의 하나를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다고 서원을 했습니다. 그런데 야곱은 지금 이 서원이 무너져버렸습니다. 하나님과 약속이 깨져버렸습니다. 이제 야곱은 어려움을 당하고 세겜을 떠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사실요, 이것이 은혜였습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나타나신 거죠.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이 야곱에게 찾아오신 것입니다. 그가 위급하고 막다른 길에 있을 때에 극적 반전을 일으켜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더라는 거죠. 왜 야곱이 세겜을 떠나야 됩니까? 왜 야곱이 다시 베델로 가야 합니까? 바로 야곱을 축복하시고 지키시고 은혜 주시고 참되게 하시기 위해서 야곱은 베델로 올라가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이 세상의 것을 바라보지 마시고 늘 하나님의 은혜로 베델로 올라가는 그러한 믿음의 삶이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바른 예배를 회복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3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하매. 7절에도 보면은 그가 거기서 단을 쌓았다. 베델로 올라가서 단을 쌓으라는 말씀은 뭡니까? 예배를 회복하라는 겁니다. 이 하나님의 성전에서 바로 우리가 예배의 제단, 기도의 제단, 감사의 제단, 헌신의 제단을 쌓으라는 말씀입니다. 지금 당장 자기를 죽이려고 몰려오는 그 적들을 물리치는 방어 전략을 세워야 되는데 야곱은 뭐라 합니까? 베델로 올라가자. 예배를 회복하자는 겁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서요, 여러분 지금 회사가 막 부도나기 직전인데 당장 눈앞에 처리해야 될 문제가 지금 태산인데 다급한 문제 현실을 놔두고 예배부터 드리자는 겁니다. 예배부터. 그런데 이것이 옳다는 거죠. 우리가 생각하기는 우선순위와 하나님이 생각하는 우선순위는 다르다는 거죠. 우리는 일단 눈에 보이는 것부터 하나님께서 꺼주시면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 영적인 문제를 해결하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거꾸로라는 거꾸로 하나님과의 문제, 그러니까 영적인 것을 먼저 풀어야만이 육적인 모든 문제가 풀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야곱은요, 모든 죄를 통곡하면서 회개를 합니다. 그 회개의 결과 가족들에게 선포하는데 어떻게 선포합니까? 오늘 본문에 있듯이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아버지 야곱이 회개하고 그 변화된 것을요 가족들이 제일 먼저 알아차렸습니다. 여러분, 이 과장으로서의 권위는요 뭐 목소리를 크게 지르고 뭐 고함을 친다고 해서 그 권위가 씌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바로 서면은요 여러분들의 가장의 권위는요 하나님께서 세워주시는 겁니다. 그렇게 말 안 듣던 자녀들 조용하게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 이 자녀 붙들어 주시옵소서. 그리고 자녀를 위해서 이렇게 말을 하면은요 그 자녀가요 조용히 말해도요 자녀 한마디만 해도요 자녀들은 다 듣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부모님이 하나님께 엎드리면은요 부모의 권위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야곱의 믿음을 가지고 선포하자여 가족들이요 다 따라옵니다. 가족들은 달라진 야곱의 그 영적 권위에 즉시 순종합니다. 오늘 4절 말씀 보십시오. 그들이 자기 손에 있는 모든 이방 신상들과 자기 귀에 있는 귀걸이들을 야곱에게 주는지라 야곱이 그것들을 세겜 근처 상수리 나무 아래에 묻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서원을 지키려고 자신을 돌아보니까 자신의 가정에 우상단지가 우상더미가 있는 것을 알았습니다. 사실 이 야곱이 장인집을 떠날 때에 야곱의 아내 라헬이 어떻게 했습니까? 드라빔이라 하는 근심상을 가지고 도망쳤습니다. 야곱은 그 드라빔과 가족들 안에 있는 모든 신상들, 기구리들을 다 수거해가지고 상수리 나무 아래에 묻었다 그랬습니다. 여기 왜 상수리 나무 아래에 묻었는가 하면은 당시 상수리 나무 아래는 시체 매장지였습니다. 그러니까 이처럼 우상을 상수리 나무 아래에 묻은 것은 우상의 오염을 철저하게 제거하고 완전히 추방한다는 그러한 뜻을 지니고 있습니다. 야곱은 하나님을 대신해서 의지했던 모든 것을 땅에 묻어버림을 통해서 바른 신앙, 바른 발걸음을 이제 떼어놓은 겁니다. 그래서 오늘 7절 보십시오. 그가 거기서 제단을 쌓고 그곳을 엘 베델이라 불렀으니 이는 그의 형의 낯을 피할 때에 하나님이 거기서 그에게 나타나셨음이더라. 야곱이 세겜에 갔을 때에는요 자기를 위하여 집을 먼저 짓고 가축들의 우리를 다 만들고 난 다음에 맨 마지막에 하나님께 제단을 쌓았습니다.
그런데요, 야곱이 베델에 와서는 하나님께 제단 쌓는 일을, 예배 드리는 일을 가장 먼저 했던 겁니다. 비로소 야곱은요, 자기 중심의 신앙에서 하나님 중심의 신앙으로 바뀌게 된 겁니다. 야곱은 베델에 올라와가지고 그곳에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 예배부터 드렸습니다. 여러분, 청교도들이요, 처음에 미국에 도착했을 때 그들이 맨 처음 한 일이 무엇입니까? 예배 드리기 위해서 그 광장 중간에 교회당을 먼저 세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자녀들을 신앙으로 교육하기 위해서 학교를 세우고 마지막으로 자기들의 집을 건축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미국이요, 하나님께 큰 복을 받아서 세계에서 가장 부강한 나라가 되었지 않습니까? 주님께서 사랑하는 우리 문창교회 성도 여러분, 원래 이 한 해 여러분 예배의 성공자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영규 선교사님의 내려놓음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거기 보면은 이영규 선교사님이 몽골에서 헌신할 때에 그의 책에 감동적인 이야기가 있는데, 그가 개척한 교회에서 예배 드리는 중에 어느 날 이 벌러라고 하는 자매가 이 예배 시간에 대한데 땀을 뻘뻘 흘리면서 오는 겁니다. 그녀는 몇 달 전에 기도를 통해 가지고 듣지 못한 귀가 열리는 기적을 체험한 그런 소녀였습니다. 그런데 주일 예배 시간에 전에 자기가 소를 잃어버렸는데, 소를 찾아다니러 막 다니다가 예배 시간이 되었으니까 소를 그냥 놔버리고 예배에 참석했던 겁니다. 선교사님은 이 소가 아닌 예배를 선택한 이 자매의 믿음이 너무나 감동되어 가지고 이 자매가 소를 찾기 다시 한 번 더 찾게 해달라고 간절하게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되었습니까? 예배 다 마치자마자요, 소가요 음매하면서 교회로 찾아왔습니다. 잃었던 소가 자기 집이 아닌 예배당으로 찾아온 겁니다. 여러분, 얼마나 신비한 축복입니까? 하나님 이처럼 예배를 소중히 여기는 사람을 축복하십니다. 여러분, 길을 잃어버리고 방황하는 소도요 예배의 소중함을 알고 예배당으로 찾아왔는데, 여러분, 우리 모두는 얼마나 예배를 우선시하며 소중하게 하는지, 예배가 우선이라는 거죠. 우리 삶에 예배를 회복하는 만큼 모든 잃어버린 축복도 다 회복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배는 뭡니까? 회복되는 시간. 예배를 통해서 건강이 회복되고, 가정이 회복되고, 자녀가 회복되고, 인격이 회복되고, 내가 우울하고 답답하고 슬픈 마음으로 왔다가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심령들이 즐거움으로 기쁨으로 회복되는 시간이 바로 이 복된 주일 예배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지금은요, 이 야곱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베델에서 단을 쌓고 이제 그 이름을 무엇이라 그럽니까? 엘 베델이라, 엘 베델, 베델의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과거 베델에서 나타나셔서 베풀으신 그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을 기억하면서 다시금 야곱이 감격에 겨워서 야곱이 부른 이름이 엘 베델, 베델의 하나님. 이 베델, 엘 베델이라는 것은 단순한 지명이 아니고 야곱의 신앙 간증이고 야곱의 신앙 고백이 담겨 있는 그런 곳입니다. 여러분, 야곱처럼 우리 성도님들도 엘 베델, 베델의 하나님을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야곱이요, 옛 생활을 정리하고 새로운 신분의 사람으로 변화받으니까 그의 이름도 너는 야곱이라 하지 않냐고 너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하리라. 그리고 동시에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엘샤다이 하나님으로 나타나십니다. 불가능했던 하나님,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하나님, 이런 것을 얻게 하시는 하나님,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하나님, 죽은 자도 살리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엘샤다이 하나님으로 나타나셨습니다. 야곱이 캄캄한 밤중에 맞이했던 방황하는 광야에서도 하늘문을 열어 축복하신 그 엘샤다이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 오늘 우리 삶의 현장에서도 하늘문을 열어서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복을 내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람이 어디 가서 행복을 얻겠습니까? 바로 베델, 하나님의 집으로 올라가서 살아야만이 우리가 행복하게 살 수 있습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도 야곱과 같이 세겜을 떠나서 베델로 올라가서 하나님의 성전에서 예배의 제단을 쌓고 기도의 제단, 감사의 제단, 헌신의 제단을 쌓아서 저 우리 성도님들이 앉아 계신 그 자리가 하나님 말씀하시는 그 베델인, 영적인 베델이 되어서 이 자리 예배 가운데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시고 이 자리 가운데 나의 삶이 회복되시고 이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놀란 축복들을 다 받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복된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믿음 위에 굳게 서서 세계의 유혹을 물리치고 세상의 유혹을 물리치고 주님께로 올라가는 베델로 올라가는 믿음으로 사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과의 첫사랑, 첫믿음, 첫열심, 첫관계를 다시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다시 한 번 배달 올라가서 하나님의 성전에서 예배의 제단과 기도의 제단, 감사의 제단, 헌신의 제단을 쌓아서 내가 앉아있는 이 자리에서 하나님의 관계를 회복하고 나의 삶이 회복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축복을 다 받아 누리며 그 은혜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복된 성도님들 다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
아버지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을 하나님의 성전으로 불러주시고 생명의 양식으로 먹여주심을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이 세상에 있는 정말 사람의 감정만 좋게 하는 그런 것들을 버릴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시고 우리의 모든 것들 주님께서 계시는 베델 하나님께서 계시는 하나님의 집 성전으로 와서 하나님 앞에 온전과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셔서 우리의 모든 삶들이 회복되고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양 드릴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예배에 빈손으로 오지 않고 작은 정성 주님께 드립니다. 쓰이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시고 바친 손길 주님께서 기억해 주셨다가 천배나 만배나 갚아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드려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하겠습니다. 오늘은 사순절 두 번째 주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말씀은 신마산교회 주요한 목사님께서 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주일은 사순절 세 번째 주일 교회 창립 기념 주일로 지키게 됩니다. 말씀은 김기현 원로 목사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당회 및 재직회의가 오늘 2부 예배 후에 본당에서 있겠습니다. 담임 목사 창빙을 위한 투표가 있습니다. 재직들은 나가지 마시고 재직회에 꼭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직들은 시무 장로, 시무 안수집사, 시무 권사, 시무 서리 집사로가 되겠습니다. 교회를 위한 정교인 기도회가 매주 토요일 오전 10시 2층 나사렛실에서 있습니다. 교회 헌금계좌 참고해 주시고 성경 100독 운동 박은옥 권사님 한 독을 더하셔서 누적이 22독이 되었습니다. 새벽기도 매일 성경 통독 참고해 주시고 수요예배 기도 순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어나셔서 해같이 빛나리 찬양 들으시고 주요한 목사님 축도하심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감화 역사 위로 충만하심이 우리가 하나님의 집 베델로 올라가서 우리의 예배가 회복되고 모든 신앙이 회복되기로 다짐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